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도 답정너 시간입니다. 여러분,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 뭐 좋아하세요? 네, 그쵸. 명탐정 코난이죠. 네, 제가 코난을 무척 좋아하는데요. 거기에서 뭉치가 이제 맨날 노래를 부르면서 맛있게 맨날 먹는 음식이 있어요. 뭔지 아시죠? 장어 덮밥입니다. 그치만 저는 또 평범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초건에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장어 덮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대박이죠. 엄청 커요. 이게 엄청 무겁고, 아 진짜 이게 구워놓은 건데도 이렇게 크면은, 네, 뭉치가 그토록 사랑하던 장어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메인 메뉴 장어, 손질된 거고요. 물, 청주나 소주, 간장, 설탕, 생강, 무, 후추하고 소금, 계란, 밥 한 공기까지. 그럼 준비 끝! 장어 껍질 쪽에는 이런 점액질이 있거든요. 이런 거를 쉽게 제거할 방법은 껍질 쪽을 뜨거운 물에다가 샥샥 한 번씩 넣어서 껍질 쪽만 바로 찬물에 담가서 식혀줍니다. 그 점액질이 다 일어났습니다. 키친타올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? 때를 베끼듯이? 아니 밀듯이? 이렇게 밀어주면요 다 나와요. 점액질이 물에 한번 씻으면 이렇게 깔끔해진답니다. 장어는 껍질 쪽에 살짝 칼집을 내줄게요. 칼집을 내줘야 얘네들이 막 엄청 오그라들지가 않아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칼집을 내줬습니다. 무는 선택사항인데요,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저는 무로 생선 비린내도 잡고요, 이 무가 작용하는 효과가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고 비린내도 잡아주고 수분도 잡아줘가지고 빨리 상하지 않게도 해준다고 하네요. 그릇에 물을 깔고 청주나 소주 약간 그 위에 장어를 올리고 또 그 위에 물을 깔아줍니다. 청주나 소주 약간 넣고 이대로 한 15분 정도 놔둬주시면 됩니다. 물에 계란을 까고, 계란 지단도 뭐 선택사항인데 같이 곁들여 먹고 싶으신 분들은 넣으면 되고요,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넣어도 됩니다. 소금 한 꼬집, 완전히 매끈한 그런 걸 만들고 싶다 하면 체 한번 걸르고, 뭐 약한 불에다가 뭐 키친타올로 막 기름을 조금만 눌러서 막 코팅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. 오늘은 뭐 그런 막 고운 지단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대충대충 하겠습니다. 팬을 돌려가면서 한쪽만 두꺼워지지 않게. 아까는 이렇게 흔들면 윗면이 찰랑찰랑 그러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졌죠. 원래 시험 볼 때는 뒤집게 쓰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? 아닌가? 되나? 안 되죠?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. 저는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뒤집게를 사용할게요. 이렇게. 먼저 팬에 기름을 살짝만 둘러주고요, 장어 껍질 쪽부터 구워줄게요. 이 장어 한 마리 통째로 구울 수 있는 팬이 없어가지고 전 그냥 이 웍에다가 할게요. 한번 뒤집어주고, 와우. 뒤집은 상태에서 아까 양념장, 양념 소스 계량해 놓은 것을 후추도 넣고 생강도 좀 넣고. 장어는 생강하고 잘 어울리거든요. 저는 뒤집자마자 이제 양념 소스를 넣고 같이 졸이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흰색 부분이 밑으로 가서 좀 더 그 간장의 색깔이, 소스의 색깔이 좀 진하게 밸 수 있도록. 우와, 확실히
이 바닥에 가 있는 쪽이 색깔이 진하고 위쪽은 잘 안 닿아가지고 색이 별로 없죠. 소스를 이 위쪽에 아직 색이 덜 난 쪽은 소스를 끼 얹어가면서 졸여줄게요. 이렇게 소스가 한 두 스푼, 세 스푼만 남을 정도까지 졸여주시면 됩니다. 생강은 채를 썰어주세요. 파도 있다면은 이 파란 색깔만 좀 이쁘게 하기 위해 계란 지단은 충분히 식었거든요. 얘네가 너무 뜨거울 때 하면은 잘 안 썰리거든요. 그러니까 좀 충분히 식혀서 자르는 게 좋습니다. 지단도 채를 썰어주세요. 우와, 장어 크기 보소. 접시에 밥을 담고 장어를 올리고 마지막 꿀이까지 남은 소스들은 위에 뿌려주고요. 그리고 한쪽에다가 계란. 이 계란이 장어의 짭조름한 맛을 좀 중화시켜줘요. 채썬 생강과 그의 쪽파. 채썬 파. 일단 장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역시 장어는 꿀이죠, 꿀이. 행복의 경험. 잘 섞어서 밥이랑 같이 떠서 먹어봐야겠죠? 밥에 장어 올리고 생강이랑 계란 지단도 올리고. 꿀떡 난다 이거. 끝났다 이거는. 꿀 다 먹어. 뭔가 이게 뭔가 좋은데 말로 표현이 안 되네. 이 말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뭔가 그 있죠? 그 있는데 그 말로 표현 안 되는 그 뭔가의 그 좋은 그 힘이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진짜 장어 먹으니까 갑자기 엔돌핀이 솟는 것 같고 힘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뭉치가 왜 장어 덮밥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뭉치가 살이 찐 이유를 알겠어요. 한 마리에 15,000원에서 20,000원 정도면은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보양식 장어, 보양식의 대표죠.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